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과, 예.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똑같은 거죠. 어서 오세요. 헤이팝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요거, 요 제품이에요.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자, 읽어보시면 4K HDMI 스플리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HDMI를 두 개로 송출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동시 송출이죠. 저희 와이프가 안방 TV에서도 셋톱박스에 있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요 제품을 한번 구매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 거실 쪽에 셋톱박스, 뭐 SK가 됐던, 올레가 됐던, 뭐 아니면 U+가 됐던,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 대가, 셋톱박스 한 대가 거실에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다른 집들 봐도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이제 안방에도 TV가 있으신 분들, 그럼 안방에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공영방송,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밖에 지금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또 안방에도 셋톱박스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넥시에서 출시된 제품이고요. HDMI 분배기입니다. 자, 한번 구성을 볼게요. 자, 이거는 전원선.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죠. 이 구성을 좀 보시면은, 예, 이게 아웃풋이 두개 있고요. 그리고 인풋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IPTV에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는 안방 TV, 여기는 거실 TV.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게 요 제품입니다. 자, IPTV에서 HDMI 선으로 들어와서, 안방 TV와 거실 TV로 분별해 줄수 있다. 그런 기가 막힌 기능을 가진 거죠. 그리고 보시면, 제품 특징에, 동시 출력시켜주는 제품입니다. 대박. 대신에 같은 채널밖에 못 보죠. 그죠? 뭐 30번 채널을 봤다. 그럼 30번 채널만 동시 송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동시 송출이에요. 그래서 따로는 이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뭐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 프로그램밖에 못 보는 겁니다. 대신에 안방에 누워서 주무실 때, 거실 TV는 꺼져 있으니까 여기서 사용을 하실 때, 뭐, 자기가 이제 IPTV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꼭 전원이 들어가는 모델 사셔야 돼요. 전원 안 들어가는 거 제가 옛날에 한번 샀었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될 확률이 커요. 네. 그래서 전원 꼭 들어가는 모델을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됐고요. 요새는 4K가 지원이 되니까 꼭 4K 지원되는 거 확인하고 주문해 주세요. 이 넥시라는 회사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여러 개가 많아요. 저는 이건 뭐 지금 뭐 뒷광고니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제돈 주고 제가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제품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간단해요. 설치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커버 벗기는 것도 묘미죠, 이제. 오. 아, 왜? 자, 이렇게 전원선을 꽂아주시고요. 자, 이거는 어디로 가야겠어요? 이거. 이거는 그냥 USB 충전 단자에 들어가면 되는데, TV에 꽂아서 안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밀리암페어가 좀 낮아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 우리 핸드폰 충전 아답터 거기다가 꽂아주셔도 돼요. 너무 고충전, 뭐 고방전용 그런 거 아니고 그냥 1.5A 내지는 2A짜리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선숨김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세탑이고요. 그 세탑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한 선이 세탑에서 나온 게 여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풋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인풋으로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게 다시 TV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HDMI 선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일단 안방 거 먼저 껴줄게요. 자, 이건 지금 안방 TV에서 갖고 온그 케이블입니다. 안방 TV에서 갖고 온 케이블을
여기다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있는 뭐 거실에 있는 TV에 꽂아줍니다. 자. 네, 전원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쪽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충전 잭인데요, 여기다가 USB 꽂아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좀 안정적이더라고요. TV USB 잭이나 아니면 세탑의 USB 잭에다 꽂으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에서 IPTV를 시청하고요.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숨겨놨어요. 어떻게 따로 정리가 잘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에서 HDMI선 하나 따와서 안방으로 가겠죠? 네. 자, 그래서 안방 TV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방에서도 IPTV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때요? 괜찮죠? 지금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라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과 네.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똑같은 거죠. 셋탑박스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료를 뭐 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이런 분배기 하나 사용을 하시면 안방과 거실에서 동시에 IPTV를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이제 그 거실과 다른 채널을 보고 싶다 하시면 그냥 셋탑박스를 하나 더 설치를 하셔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것처럼 난 안방에서도 한 번씩 보고 거실에도 한 번씩 본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배기 설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방에서도 채널이 이렇게 바뀌죠. 한번 해보세요. 채널 바뀌는지. 예. 안방과 거실의 간격이 되게 이렇게 좁기 때문에 대부분 그 리모컨이 잘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거실에서 TV 보듯이 TV를, IPTV를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헤이파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파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